안녕하십니까. 메이커스에서 셰익스피어를 가르치는 정계 선생님입니다. 본방학 동안 꽤 여러 학생들과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맥베스를 읽었습니다. 시험 준비도 아닌데 2주라는 시간을 오롯이 그 어려운 17세기 영어를 읽고 토론하고 글로서도 써봤습니다. 글과 대본 속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찾고 때로는 공감하고 이 내용을 글로써 쓰는 경험은 저에게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궁금합니다. 21세기 최첨단 아이폰을 쓰는 아이들, 힙합을 듣고 매우 진보적인 미국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400년 전 영국에서 쓰여진 희곡을 보며 기뻐하고 분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아직도 셰익스피어를 읽어야 할까요?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과 문화에는 아직도 셰익스피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2013년 우리나라 무대 위에 올라갔던 공연 이름은 줄리엣입니다. 로미오를 배제하고 7명의 다양한 줄리엣가 동시에 무대에 올라 자신의 대사를 읽습니다. 사실주의 줄리엣도 있었고 한국 창작 줄리엣도 있었고 판소리 줄리엣, 힙합 줄리엣, 뮤지컬, 오페라 줄리엣도 올랐습니다. 큰 호평을 받았고 다음 해에는 유럽 투어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2015년 영국과 프랑스 회사에서 제작한 맥베스라는 영화입니다. 매우 잘 만들어졌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맥베스를 다 읽고 학생들과 함께 관람했던 영화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라는 20세기 위대한 영국 작가가 설립한 호가스 출판사에서는 셰익스피어 400주년 서거를 기념하기 위하여 21세기 뛰어난 작가 8명에게 셰익스피어 재해석을 맡겼습니다. 지금까지 7권이 출간됐고 2021년 마지막 햄릿이 출간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기대작 The Lion King 실사판입니다. 디즈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라이언 킹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패러디했다라고 알고 있죠. 학교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SAT를 만드는 칼리지 보드에서는 대학 가는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2권의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총 92명의 작가들이 포함됐고요. 그중 6명이 두 권의 작품을 리스트에 올립니다. 한 명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73번부터 77번까지 총 5권의 희곡을 리스트에 올립니다. 미국의 카먼 코어입니다. 4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카먼 코어를 공식 커리큘럼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 카먼 코어 영어 부분에는 흥미로운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nclude Shakespeare as well as other authors. 즉, 영문학 작품을 읽을 때 셰익스피어를 포함하고 기타 작가들도 포함한다. 전체 커리큘럼에서 단 한 명의 author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윌리엄 셰익스피어죠. 언어적으로도 잠시 살펴봅니다. 총 37개의 희곡과 여러 소네트를 통해 셰익스피어는 약 28,800개 정도의 어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중 1,700개는 그가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처음으로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화면에 보이는 대사는 맥베스에서 나왔고 노란색 The Assassination, 빨간색 The Beor and the Endor 이라는 표현은 셰익스피어의 셰익스피어가 기록한 첫 번째 영어 표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The Assassination, 암살이라는 말은 노란색으로 했던 이유는 이런 주장이 최근 메리엄 웹스터와 같은 영어 사전에서 도전을 받고 있죠.
셰익스피어 이전에도 누군가가 사용했다라는 근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the beer and the endor 같은 표현은 확실하게 셰익스피어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뭐 힙합 문화의 멋과 허세를 뜻하는 swag라는 말이라든지 love is blind, it's all Greek to me 같은 표현도 셰익스피어가 처음으로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되는 ACT나 SAT와 같은 시험에는 다행히도 셰익스피어의 17세기 작품에서 발췌되어 그것을 읽고 분석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학 영역, 사회과학 영역, 자연과학 영역에서도 셰익스피어의 표현, 대사 아니면 셰익스피어 관련된 내용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피어스는 셰익스피어 중 2019년 메이커스에서 읽게 되는 작품은 첫 번째 사랑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책 중 하나는 게다가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두 번째는 4대 비극 중 대표작인 햄릿 그리고 짧지만 가장 임팩트가 큰 맥베스를 읽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하나? 첫 번째, 우리는 1500년대 후반, 1600년대 초반에 쓰여진 셰익스피어의 그 당시 영어의 텍스트를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어떤 등장인물이 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플롯 라인을 가지고 이야기가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철저하고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희곡은 소설처럼 읽히는 텍스트가 아니라 보고, 듣고, 경험하는 연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셰익스피어 다양한 해석을 시각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난 마지막에는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된 셰익스피어를 함께 관람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경험한 셰익스피어를 글로써 표현하는데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며 쓰는 PEE 방식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셰익스피어에서 아니면 셰익스피어 햄릿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죠.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셰익스피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친구들은 셰익스피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영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